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글라세님과 제가 공통점이 연기 되게 좋아하고 약간 둘 다 그 뮤지컬 이런 것도 되게 네, 좋아했고 맞아요, 맞아요.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유튜브에는 통편집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저희는 가상의 애니 세계관을 만들 건데 우리 와빌리즈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강제로 그 세계관의 주인공을 만들 거고 이들이 대답을 주인공답게 잘 해주면 미션 성공 전화를 끊어줍니다. 실패하면 끝날 받아주... 때까지 우리는 애니 캐릭터에 비응해서 주인공과 상대를 해줄 겁니다. 받아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양갱이 버전, 은별이 버전, 저기 원호 버전, 민수 버전까지 다 스토리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리얼 애드리브라서 상대가 잘 못 받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로 통편집 하면 됩니다. 편집자님. 자, 양갱이부터 가는데 여러분들은 사전 설명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쵸. 양갱이는 이제 막 전화 걸어온 세인트 고등학교 여주입니다. 저는 양갱이를 좋아하지만 메인 남주에게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서브 남주 와니. 그리고 글라세님은 그러한 여주를 질투한 학교 일진 라세입니다. 그럼 이제 세인트 고등학교에서 전학 온 양갱이의 시점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야 방양갱, 너 휘어리한테 또 꼬리쳤다며? 너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남자 꼬시고 다니니? 너 되게 웃긴다. 뭐세요? 야 김라세! 왜? 너 그렇게 시비 걸고 다닐 시간 있으면 가서 수학 공부나 더 해. 어 양갱 괜찮아? 네. 그렇게 바보같이 쏘다니긴 하니까 그러지. 남주가 안 챙겨주냐?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단 말이야. 널 만나고 나서 이상해졌어. 헥 라스짱 그러지 마. 해왕쿤 싸우지 말아줘. 야 밤양갱, 방과 후에 나랑 오토바이 타자. 안돼, 방과 후에는 휘영쿤과 자전거 약속이 있는걸. 너 지금 휘얼이랑 완이 말을 헷갈린 거야? 이름을 어떻게 헷갈릴 수 있어? 휘영쿤 예명이 휘얼이 아니었어? 아이돌 준비한다던데? 아 아닌가? 아. 잠깐만, 혜영이가 아이돌이라고? 하지만 혜영쿤이 어제 나에게 벽치기 하면서 말해줬는걸. 아. 혜영이가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혜영이는 코미디 빅리그 들어갔어. 통과! 오케이. 아, 우리 양이야 고생했다. 아우 고마워요. 어 그래 고생했어. 다음은 은별입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저희 민수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돼. 원을 해야 되는데 민수는 준비를 좀 해야 돼가지고. 뭐야? 예, 민수야 나 지금 잠깐 마이크 껐거든 방송인데. 지금 광고 촬영 그것 때문에 얘기할 거 있었거든. 지금 잠깐 얼 수 있어? 아 오케이. 아 자 그러면은 준비는 됐고 다음은 원호입니다. 원호도 똑같이 애니메이션 남주의 역할을 드렸습니다. 글라세님은 여자 주인공의 역할을 그리고 저는 남자 주인공의 조력자 역할을 할 거고요. 한번 몰입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네 여동생이 아니다. 비켜, 내가 베기 전에. 여보세요? 비켜, 내가 베버리기 전에 네 여동생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비켜, 네 여동생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비켜! 비켜라 이해로나! 이 사람들 기삼진다 이봐! 오마이라니 유리나 요르다 야마노! 나 같은 따따 같은 나! 나만 믿은 인간가다! 이 사람들 간단히와 무사카라네! 너 같은 놈보다 랭고쿠시가 훨씬 더 대단해! 랭고쿠시의 승리다! 그거는 대상 아니잖아. 그 대상 아니잖아. 대상 거기가 아닌데. 잘한다 그래도 어떻게 대설 더 외우고 계시죠? 통과! 통과! 아 고마워. 아 그러면은 어차피 애드립 라이브니까 그쵸. 은별이 역할을 우리 금이라는 친구에게 주고 그거 그대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금이에게도 남자 주인공 포지션을 줄 겁니다. 저희는 남자 주인공의 친구들입니다. 학교 지금부터 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임금이! 너 또 도라에몽한테 누가 질렀냐? 맨날 도라에몽한테 질른다니까? 퉁퉁아, 얜 그만두면 안 돼! 가만두면 안 된다고! 야, 임금이! 내 주먹만 좀 볼래? 가지고 나한테 똥이나 차고 있니? 저리 꺼져! 오늘도 원숭이가 때렸어! 나한테 막 뭐라 그러고 빨리 동구 좀 꺼내줘봐! 동구아! 너무 잘생기다! 너무 잘했어! 이거를... 야야 너 너 잘한다! 개찜다 같았어! 김치찜 먹고 있는 게 뭐냐고! 밥 먹다가 배터졌잖아 역시! 내가 저기 편의점에서 종갓집 김치 하나 더 사줄게. 이제 마지막 상황극 연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이제 마지막 콘텐츠는 순정 만화입니다. 새 학기 새 친구들과 수업을 하게 되는 주인공 미미짱은 명랑하고 귀엽지만 당찬 여주인공과 그를 시기 질투하는 라이벌 서브남주, 이렇게 두 친구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교실이에요. 민수가 전학생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다가 글라 선생님하고 부딪혔던 식빵 물고. 네, 일단 학교 선생님 먼저 할게. 오늘 전학생이다. 그럼 뭔지 알지? 사실 요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짜면 좋겠고. 지금 완전 라이브예요. 완전 라이브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선생님 자습하라고 하고 나가고 제가 열혈 서브 남주가 돼서 등장을 할게요. 전화 학생이냐? 그러면은 민수가 뭘 어떻게 바꾸거나 이렇게 하겠지. 근데 얘 뭐라고 하든 저 녀석 큰일 날 것 같은데 선생님한테 일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전 학생이 위험해 보이는데. 그치. 그런 거 하다가 내가 때리려고 하면은 뭔가 던지는 제치를 하세요. 내가 뭐야 어떤 새끼야 그러면은. 뭔지 알아요? 요 자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그렇게 너 이 자식 중간에 뭐 해가지고 나레이션 그대로 내뱉으러 잠깐 앉아봐. 아니야, 그러니까 방송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잠깐 앉아봐. 안녕하세요. 네. 앉아가지고 잠깐만 저기 방송 진행 좀 하겠습니다. 얘들아, 솔직하게 말해봐. 뭔데? 그러니까 뭔 작당 모여 했는지 말 솔직하게 말해. 자, 조용.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전학을 왔다. 아무래도 다른 데서 왔다 보니까 학교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친구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잘 지내도록 해라. 이리 나와라. 이 친구 이름은 김민수다. 뭐야? 작가계잖아. 저기 빈 옆자리 보이지? 저기 들어가서 앉아라. 왜 하필 옆자리야? 정말? 어이! 너 전학생이야? 선생님 아니셨어요? 아니, 얘는 우리 학교 태권도 부장인 완이잖아! 얘가 여긴 무슨 일이지? 너 눈빛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방금의 옥성으로 따라봐. 잠깐! 지금 새로 전학 온 친구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야, 너 라스 건들지 마. 라스... 내가 얘를 왜 도와줬지? 아까 나한테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잘생겼을지도. 도망가지 않고 용케도 잘 찾아왔구나. 오늘 좀 바람을 쐬야겠어. 옥상문이 열려있네. 무슨 일이지? 내가 때리려고 하면은 뭔가 던지는 대처를 하세요. 이 자식이! 라스에 올리면 뒤진다. 너 괜찮아? 어디 가려고 그래? 힘들군. 새로 전학 온 학교 조용히 보내려고 그랬는데 역시 어쩔 수 없는 건가?
무슨 얘기야? 아 진짜 미안 이거 나 최선을 다했는데. 오케이 통과 우리가 네가 받아주면 끝내주기로 했어. 그냥 속했어. 공약이었어. 어떻게 많아? 그 민수야 진짜 미안한 말이 하나 있어. 어 네네 네. 이게 다야 널 부르는 거. 아 광고 내가 온 김에 이게 한 게 아니라 광고가 아예 없는 거야. 없어. 근데 억울한 비가 떴다. 야 너네 내 방 시청자 아무도 없냐? DM 씨발 아무도 안 보이네. 이게 다야. 이제 네가 엔딩의 요정이었어. 누가 엔딩... 짰는데? It's me. 다행이네 저분이 안 짰다. 사실 너 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전화로 이거 연기 다 시켰어. 전화 시켜. 네. 왜 저는 불렀죠? 왠지 왜냐면은 너는 내 친구니까. 아 그건 맞는데. 너 좋은 놈이 그렇게 딱딱 쳐줬어. 나이나. 그래서 뭐라고? 아 은별님 일어나셨다고? DLC 가야겠네. DLC 가야 돼. 이건 못 놓치지. 아 그럼 컨셉이 도레미한번더 가면 돼요. 민수야, 일로 와봐. 들어오세요. 너는 지금부터 도라에몽이야. 도라에몽이야. 은별아, 나한테 자꾸 이런 걸 부탁하지 마. 이렇게 하면 돼. 와, 나 이런 걸 나한테 자꾸 부탁하지 마. 야, 김은별! 네, 네. 너 또 지금 도라에몽한테 다 이리러 갔냐? 야, 너는 맨날 이러더라. 도라에몽이요? 야, 도라에몽 너도 한마디 해. 은별아. 나 너 때문에 내가 이게 뭐야 이 미친년아. 미안해. 통과. 은별아 방송 켰니? 지금 막혔어요. 아 그래. 아 아무튼 그날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할 줄이야. 네 DLC까지 깔끔하게 챙겼네요. 마지막으로 그냥 그라세님 트위치나 아. 유튜브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면은. 아 제가 트위치에서 정말 오래 방송을 했어요. 파트너 딴지가 이제 6년차인데 지금까지 트위치 파티에서 이렇게까지 좋은 인연을 만난 적도 없었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받은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튜브가 동결돼 있다가 와나나님과의 합방을 계기로 해동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영상 재생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 특파에서 와나나님이랑 있었던 후일담까지 어제 올라왔거든요. 아 오늘은 아우트로 따로 없어요. 자 여기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에 글라세님 채널 하나 올려드릴게요. 아! 요거 들어가서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이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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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